선은 는 연장을 주로 다루시지만 실제로는 너무 선하시고 러블리한 매력을 가진 분이시죠. 배우 허성태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매니아 어시티 2부 시작했습니다. 배우 허성태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성태입니다. 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영스에는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네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거의 1년 만에 또 다시 뵙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문자들 이또 와있는데 우리 이희사님께서 영스때두 번째 출연이신데 영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라고 보내셨어요. 주 선택을 뭐 제가 선택 선택은 한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laughs> 라디오 출연 한적이 있냐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네, 네, 네. 이렇게 그래도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유, 진짜. 감사드립니다. 영광이에요, 정말. 아니, 정말. <laughs> 제가, 제가 영광입니다. 네, 아니, 또아니시님께서는 성태배원님 오늘도 선풍기 들고 오셨네요. 착템인가요? 너무 귀여우세요. 라고. 네, 없으면 못살것 같아요. 아, 더위를 많이 타신다고. 네,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어, 계속 들어오실 때부터 선풍기를. <laughs> <laughs> 지금 계속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 지금 꺼어요 아, 거아 네. 그래요? 어왜 이렇게 <laughs> 무섭게 생겼지? 네 아니에요. <laughs> 지금 엄청 화면 아니에요 아니구나. 전혀 전혀. 어, 와. 우리 배우님이 이제 매력을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엄청 선하시고 또 귀엽고 큐투하신걸 알고 계십니다. 아니 화면도 더 이게 뭔가 HD가 됐는지 아니면 제가 주름이 더 많아졌는지. 아니 어. 이게 요번에 음. 좀더 선명해졌어요. 아, 아마 저번에 나오셨을 때보다 좀더 선명해지셨을 네, 좀 거예요. 좀 빨리 나올 걸 그랬습니다. 아니, <웃음> 아니에요. <웃음> 바꾸기 전에 나왔습니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어찌시고 좋습니다. 이번에 영화에도 출연하셨습니다. 음, 네. 요즘 핫한 네. 영화 헌트. 네 작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헌트는 조직 내 어, 어, 잠입한 어떤 스파이 이름은 동림이고요. 그 동림을 찾기 위해서 국내파 김정도 우리 정성 선배님, 해외파. 어박평호 우리 이정재 선배님이 비티기는 어, 긴장 아저 어, 뭐지? 심리전과 함께 막 액션이 너무 멋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 8월 10일에 이미 개봉을 했고 벌써 누적 관객이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어그죠. 이게 엊그제 400만이니까 더 돌파했겠네요. 조금요. 조금. <laughs> 그래도 이게 하루 차이도 엄청 크잖아요. 네. 와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와 이번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아마 가족 분들끼리도 그렇고 다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15세 응. 이상이고. 뭐 네. 어어 어, 액션도 멋있고 뭐 음. 긴장감 있는 영화지만 <laughs>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 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한 좀 묵직, 묵직한 음. 메시지도 담겨 있는 영화라서 네. 네, 가족끼리 함께 보시면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 예고편 밖에 아직 보지를 네. 못했는데 그 예고편이 보통 짧게 짧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짧게 짧게 보는데도 손에 막 땀이 나더라고요. 긴장감이 계속 지어지면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이 짧은 것만 봐도 이런데 영화를 보면 이게 더 장난이 아니겠구나. 네, 네, 네. 더군다나 이 사운드도 네. 영화 관 가서 보면은 와,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네네.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두 분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 눈을 뗄 수가 없으실 겁니다. <laughs> 그것도 그렇고 액션 씬도 그렇고 네, 모든 게다 너무, 다 네, 너무 멋질 네, 것 네네. 같더라고요. 와 우리 노은래님께서는 헌트 세번 봤어요. 재밌어요. 정말 엄청 많은 걸 담은 영화예요라고. 네. 감사합니다. 세 번이나 네. 보셨다고 합니다. 네. 노은래님. 네. 아 진짜 그 정도로 여러분 재밌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또 화제가 됐었던 게 우리 이정재 씨의 연출 데뷔작이기도 해요. 네. 우리 이정재 씨와는 연기로는 호흡을 맞춰봤는데 그감독님으로는 만난 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오징어 게임 이제 첫 세트장 촬영에서 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네. 악수를 청하시면서 아 이제야 만나는군요. 이게 첫마디였는데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배우 대 배우로 연기를 하니까 네. 뭐. 이제 호흡 맞추는 정도 뭐 이제 상의하는 정도였는데 네네네. 감독님으로 만났을 때는 어 연기를 하시는 입장을 너무나 연기를 하는 입장을 너무나 잘하시니까 아, 정말 1부터 10까지 다 이렇게 만져 주시고 세세하게 네네네 그래서 <laughs> 되게 어 배우로서는 너무나 좀 편, 편했다고 하여튼 좀 기대할 수가 상대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기댈 수가 있어가지고. 어... 예. 그렇죠. 뭔가 아는 게또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도와주시는 것도 많고 알려주시는 것도 많고 네네. 좀 네네. 이렇게 요구, 이렇게 부탁하실 때도 뭔가. 욕을 하고, 많았어요. 다 세세하게. 야, 많았어요. 아, 아, 많았어요? 네. <웃음> 아니, <웃음> 근데 또 본인의 이제 첫 연출 데뷔작이기도 하니까. 아, 그래 욕심도 나죠. 네, 거고. 그쵸, 그쵸. 워낙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던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아까 노은랜이처럼 세 번이나 보러 갈수 있는 만큼 그렇게 좋은 작품이 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네네. 네네네. 네, 네. <laughs> 우리 이정재 또 정호성 씨와 함께 했는데 이두 분이 작품에서 만난 거 23년 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 촬영장 분위기가 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너무나 좋았고요. 음. 정말 이제 이정재 감독님이죠. 네. 이제 작품 연출이나 또 연기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사실 정신이 아. 없으시고 집중한다고 바쁘셨는데 의외로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 아, 보통 이제 배우들 보면 이제 모니터 앞에 이렇게 쪽 일렬로 이제 네. 모니터 쪽을 바라보면서 배우들 의자가 앉아 있는데 우성 선배님 되게 특이했던 게 모니터를 등지고 혼자 앉, 앉으셨어요 오. 그러면 이제 현장이 다 보이고 이제 또 참여한 배우도 이제 같이 볼수 있는. 시야에 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뭘 하는지부터 우와. 다 체크하시고 <laughs> 다 귀담아 들어주셨나 예, 현장에 이제 이정재 선배님이 연출 연출을 해야 되니 그 네. 외적인 부분을 우성 선배님이 많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정말 확인했습니다. <laughs> 와 진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뭔가 다 이끌어 주셨네요. 네네 그 도중에 이제 또 오징오징어 게임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이제 중간 중간에 나오는 그 <laughs> 이정재 선배님이나 저의 대사나 이런 것들도 막 따라 하시면서 아 네. 또 재밌게 또 네, 분위기도 그 풀어주시고 네 영상 찍으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laughs> 우리 또 이거 얘기 안 하고 할 수가 없죠. 우리 허성태 씨가 또 맡은 역할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착한 철성이고요. <laughs> 네, 그 국내 팀 이제 김정도 휘하에서 독립을 찾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laughs> 착하다는 거는 영화 보시면 확인하십시오. 아, <웃음> <웃음> 또 어떤 분들이 또 함께하셨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뭐지? 오, 어, 어, 또, 또, 또 갑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 원래 이래요. 네, 예, 예. 하여튼 우리 전 예. 예, 예. <laughs> 어. 원래 어. 이렇게 갑자기 어. 물어보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갑자기 네, 우리 전해진 선배님하고 네, 고현정 배우님 외에도 우리 김종수 선배님, 우리 만식 선배님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영화판에 많은 이신 분들이 네. 참여를 했고 또 까메오도 정말 어, 이미 많이 또 기사화됐고 했지만 아마 진짜 엄청나신 주연급들의 배우분들이 까메오로 대메거 진짜... 출연해 주셔가지고. 또 재미도 있잖아요. 아우, 정말 재밌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우, 깜짝 놀랍니다. 네.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꼭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허상태 씨께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기 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와야겠죠. 우리 허상태 배우님의 신청곡인 영화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OST인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오 바로. 네 어, 우리 허성태 배우님의 신청곡인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ost인 don't let me be Unde misunderstood 듣고 왔습니다 네긴 아, 노래인데 잘 자르셨네요. 그래했거든요 <laughs> <laughs> 처음에 아, 너무 길어서 때, 어떡할까 네. 다 알맞게 해주십니다. 네. 네. <laughs> 어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서진님께서 성태삼촌 저 추석 때가족들이랑 헌트 한번더 보러 갑니다라고 보주셨어요 또요. 보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계속 보러 가는 이유가 있나봐요. 네. 그만큼 어,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추석 때꼭 보러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세 현 님께서는 400만 중 제가 그한 명이에요. 마침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보고 왔어요. 성태 님 역시 연기하실 때 무섭더라고요. 언제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laughs> 하지만 네. 영세오 님러블리함이 툭툭 떨어져요. 역시 MBTI는 큐트, CUT이신 거죠라고. 아니요. 캐릭터가 착한 아니... 작은... INFJ인데. <laughs> 큐트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 캐릭터가 또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영희 하실 때아카리스마 있게 또 이렇게 하셨나? 아니요. 아 전혀. 네, 아닙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영화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주 귀엽고 심지어는 야한 영화입니다. <laughs> 그 예, 예고편 보신 분도 왜 야한지 아실 거예요. 단어가 음, <laughs> 속옷이 나옵니다. 네. <laughs> 아, 네. 또 박미진님께서는 헌트 무대 인사가 마치 아이돌 팬싸인회 같은 분위기였는데 정호선님과 이정재님은 그 분위기를 진심으로 즐기시더라고요. 허성태님은 팬싸 같은 무대 인사 어떠셨나요? 라고. 네, 저도 무척 당, 당황했고요. 네. <laughs>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즐기시길래 어, 그 네.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음. 또 함께 즐겨주시는 팬분들도 너무나 보기 좋았고 네. 그래서 매번... 그 하, 참여할 때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매번 힘이 났었습니다. 아, 이번에 무대 인사를 좀 길게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5, 5주차를 와. 했는데, 보통 영화들이 3주차 정도 하는데, 네. 어, 두 분의 열정이 정말 남다르셔가지고 계속 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계속 열심히 아, 다녔습니다. 오, 5주 동안. 네. 오, 그래도 되게 남다른 에너지를 또 받으셨을 것 같아요. 무대 인사 하시면서. 어, 무대 인사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 <laughs> 배우는 게 많으셨네요. 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아, 이 영화가 칸 영화제 비경제 부문 은 밤나이 스캐닝 크 공식 초청작이죠. 칠 네. 분과 기립박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와, 축하, 축하드립니다. 아, 이 마틴 작품마다 또 이렇게 해외를 또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두작품이요마은 작품, 그러마작품다 그런데 연달아서 이렇게. 마틴 작품마다 하면 한뭐 육십 개 넘을 것같아요 <laughs> 그래도 최근에 <laughs> 두 게임. 오징어 게임과. 콘텐츠. 아예 약간 아까 뭐라고요? 아 진짜? 인프제, 인프제. 네. 어, 아니신 데 S 약간 현실파이신 느낌인데 약간.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 노온라 님께서 또 문자 를보내셨는데 정우 선님은 정성 님한테 <laughs> 프로포즈, 정우성 님한테 프로포즈하는 짤 보고 웃었어요. <laughs> 그 웨딩 드레스 입고 신부도 있더라고요.라고 네. 웨딩 드레스뿐만이 아니고 네. 그 다음 장가 갔더니 한복에 옥 <laughs> 반지로 프로포즈 또 하시더라고요. 아 이걸 다 무대 인사 때 준비를 해 오시는 거예요, 팬분들께 그러니까 그분 그 그래서 우성 정 우생 아, 아니고 정우성 <laughs> 선배님께서 웨딩 드레스 입으신 그 분이 다시 또 한복 입고 오셨나 이렇게 지금 헷갈리고 계세요. 옥그 아. 반지를 주시면서 아, 응. 또 웨딩 드레스까지 입고 그러니까 야, 서양식, 동양식으로 이제 아, 다 준비를 네. 해 오셨구나. 어, 진짜 이 추억을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아, 또, 공산고추억전화만들어주 r 회사, 식으로, t a 아또공상 a t 님은 저는 헌트를 회사 회식으로 다 같이 와다 같이 부장님 그리고 이사님과 같이 봤는데 음. 남녀노소 다들 너무 만족하면서 보셨어요 최고 음. 와, 요새는 회식으로, 도 영화를 보러 가시는구나 와 건전하시네요 진짜 o 진짜 음. 신기하다 근데 예 거기서도 회사 부하 직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laughs> 재밌으셨을까요? 아, 아 그래도 <laughs> 네, 네, 뭔가 회식보다는 다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게 저는 좀더 재밌을 것 같고. 재밌죠. 네. 어, 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집에만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끝나고. 네. <laughs> 그쵸. 그게 제일 좋긴 한데, 네, 네, 네. 그래도. <laughs> 또 장우님께서는 하나 읽어주세요. 네, 드라마에서도 유창한 러시아를 구사하시는데 러시아를 연기 때문에 배우신 건가요? 일본어도 잘하시냐요 일본어는 잘 못하고요. 영화에서 어, 대사가 필요해서 한글로 다 써서 이제 계속. 어 반복적으로 외운 거고 러시아어는 네. 부, 어, 저 대학교에서 노노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다행히 드라마에서 써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쫓기고 계신 것처럼 답변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니 시간 많아요. 아 네네 시간 많습니다. 저도 그때 그 드라마를 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 아, 네네네 그때 봤었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 <laughs> 우리 김지현님께서는 허성태 배우님 요즘도 아침 일찍 도시락 싸서 산책 가시나요? 어. 저 가서 직접 보고 싶거든요. 우리 엄마가 왕팬이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예. 호흡사, 호사 아니고요. 네. 근데 요새는 못 가요. <laughs> 아 바쁘셔가지고 또. 뭐 이제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아, 근데 원래도 이렇게 일찍 도시락 싸셔서 산책을 가셨군요. 네, 이제 일 없을 때 도시락 싸서 점심 거기서 먹고 내려오고. 오. 네. <laughs> 오, 되게 부지런하시고 되게 음, 아니요 할일 없어서 가 아. <laughs> 그리고 산에서 먹는 게 되게 맛있어요. 아. 네. 할일 없어서 도시락 사서 가는 거죠. 아. 한4 시간 아. 걸려요. 시간 음식, 아, 음식 준비하고, 아, 준비하고 왕복하고 가고? 설거지까지 하려면 아4 시간이에요. 시간이 시간 후딱 가네요. 때울 수 있어요. 아. 아 되게 좋은 거 같네요. 네. <laughs> 부지런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My best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더와 있는데요. 모희선님께서는 보통 도시락 메뉴는 뭔가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이제 김치 계란 항상 있고요. 네. 선이사이더 어부러. 아 중요하죠. 완숙은 싫어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국 국은 꼭 하는데 된장국이나 콩나물국이나 아니면 아. 집에 제가 사놓은 냉동 그 제철국이 있거든요. 어. 아. 밥이랑 가,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해서 딱 가져가시는. 복잡하게 편식. 할 필요가 없죠. 네. 어, 그래서 오시면 바로 설거지 하시고. <laughs> 또 원종국님께서는 솔직하신 모습, 모습 좋아요. 오늘 왜 발음이 이럴까요? 솔직하신 모습 좋아요. 완디 칭찬 다 튕겨 나가네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주 <laughs> 정우성 <생크림>. 배우님. <laughs> 어, 오늘 네. 제가 발음이 꼬이는 날인 것 같아요. 요런 날들도 있고 저런 날들도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네. <laughs> 재밌습니다. 또 이삼고일님께서는 허블리 카메라 보면서 하트 3단 콤보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도대체 왜요? 무서워, 무서우실 텐데요. <laughs> 아니에요, 되게 러블리하셔서 그래서 허블리라는 별명도 있으시잖아요. 네, 빨리 할게요. 하나, 둘. 셋. 어? @웃음 깨알 립스 모양 보셨어요?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약간 우우 요요 립스 모양 <laughs> 이 버릇처럼 나오네요아이우우저 <laughs> <오, 오. 웃음> <전> 맞습니다 아~ <laughs> 또7812 님께서는 허성태 변이 반갑습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20대 같아요 깜빡 속은것 같아서 보라 계속 쳐다봤네요. <laughs>

매니 역시 이제 3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만나면 해피니스 배우 허성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성진님께서 배우님 지금 드시는 거 수정과인가요?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잣 <laughs> <laughs> <자도> 없어요. <laughs> 아 커피 향이 솔솔 나는. <laughs> 0090님께서는 성태배우님 칭찬에 민망해하시는 거 보니 칭찬 감옥에 가둬버리고 싶네요. 귀엽다, 사랑스럽다, 연기 최고다라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진짜 매력이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 아니, 카메라가 돌 때, 이 네. 연기하실 때그 매력과 어... 이 평상시의 모습과 진짜 반전 매력. 그래서 카메라 돌아갈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laughs> 왜요, 왜요? 아, 그때는 정말 그냥 뭔가 합법적으로 음. 많은 걸 표현해도 상, 상관 아, 상관 없는 괜찮잖아요. 근데 네. 평소에는 뭐 조심스러야 해는 해야 것도 해야 많고. 많고 사실 이제 저, 제 성격이 약간 되게 유리 멘탈에다 조심스러운 성격이라서 음. 예 그게 상반적으로 대비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아, 이런 왜. 얘기 재미없다. 아니, 진짜. 아니요. 왜? 허블리라는 그 별명이 왜 생겼는지 너무나도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오늘 돌아가실 때다 허블리라고 부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이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코카인 댄스가 또 정말 화제였잖아요. 예. 일명 허카인 댄스. 아, 네, 네. 네, 이쯤에 비하인드가 좀 있다고 하네요. 아, 이거 뭐 어떻게 기, 비하인드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 프로그램도 끝났고, 그래서 네. 언젠가는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했던 게 있는데 어, 네. 어떤 기사가 났는데 막좀어 제가 이런 댄스나 막 이런 좀 야한 어, 그 S N L 특성상 좀 야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거 그런 거가 아주 큰 금액의 어떤 뭐 개런티를 받았기 때문에 저게 하, 가능한 거다라고 했는데 아. 그 금액이 정말 정말 저는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 되게 조금,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동엽 선배님 좋아하고 s n l 을 너무 그쵸. 팬이었고 또 다른 장르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제 도전하고 싶었던 마음뿐인데 그쵸, 그쵸. 어떤 그런 반응들이 보니까 아, 아 그거 그걸 받으면 이렇게 해도 사람이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그런 반응들이 너무 많아. 아니 그런 반응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저는 절대로 그, <laughs>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음 그냥 진짜 열정적으로 했, 했다는 음 것만 그냥 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건 진짜 일부 분들이 일부 그런 분들이신 것 같고 정말 나머지 많은 분들께서는 와 이런 것도 다 소화라 하시는구나 역시 약간 이런 반응이 진짜 예, 그거는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데 진짜 예. 그게 솔직히 잘못 소화하면 애매해질 수도 있는 그런 장르이기도 하잖아요. 그 춤이나 이런 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열심히 하는 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정말 완벽하게 소화를 하셔서. <laughs> 진짜, 아, 진짜 여러 모든 분야에도 다 소화를 하실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껴졌거든요. 제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그게 더 유명해졌어요. <laughs> 아, 그만큼 정말 사로잡았다. 많은 분들의 눈을, 눈들을. 심지어. 어느 분은 제가 배우가 아닌 줄 아실 걸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뭐 어장 네. 게임이나 헌트나 뭐 이런 것들 다 해. 네. 이제 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워낙도 유명하시니까 네. 좋게 봐주셔서 이런 감사합니다. 새로운 모습을 네. 보신 거죠. 네. <laughs> 우리 조승천님께서 보는 라디오 보는데 두분다 러블리해서 심장이 아프네요라고 그셨습니다 자, 허블리시라니까요. 허블리. 네. <laughs> 우리 화성태 씨가 영화 헌트 홍보 요정으로 영수를 찾아주셨는데요. 그래서 헌트 관련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 합니다.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이왕이면 영화를 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문제 나갑니다. 쉽게 내드릴 거예요. 다음 중 영화 헌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영화 헌트는 이정재 씨의 연출 데뷔작이다. 2번 영화 헌트는 국내 누적 관객 400만 명, 명을 돌파했다. 3번. 영화 헌트에서 허성태 씨의 극중 이름은 독사다. 나 아, 이거 또안할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 아니? <laughs> 현태 선생, 네. 힌트를 혹시 살짝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이게 지금 갑자기 영, 그 영스를 틀으셔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저 뭐지 저 어, 네? 힌트가 세도 되나요? <laughs> 세도 돼요. 아네극중 <laughs> <laughs> 이름은 사람 이름입니다. <웃음> 아 <웃음> 아니, 너무 노골적이잖아. 아니요 음. 모르실 수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모르실 수 있습니다. 뭐, 네. 네이 독사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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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모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까 이 독사? 네. 네. <laughs> 정답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굴레기 십하는 무료고요. 정답자 몇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는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어머, 어머, 네네. 어머, 웬일이야? 아, 감독님, 저는 처음에 웬디님 노랜지 몰랐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고 저는... 하셨어요? 효린님 노랜지 아고 듣고 있다가 매, 매니저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신기하구나 해가지고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굳이 안 들리긴? 아니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도 저라는 걸 아셨잖아요. 아 이게 즐겨 들었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예, 예. 우리 배우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제 노래 w e n 의 Grow 듣고 올게요. 서울 체크인. 넌 하나 네, 허성태 배우님께서 신청해주신 웬디 제 노래 Girls 듣고 왔습니다. 예, 아. 체크 아웃 했습니다 이제. 네, 아, <laughs> 감사드립니아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잘 되네? <laughs> 아 진짜 너무 재치 있으신 것 같아요. 사명감. <laughs> 아, 저희가 영화 헌트 퀴즈를 내드렸었죠. 다음 중 영화 헌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영화 헌트는 이정재 씨의 연출 데뷔작이다. 2번, 영화 헌트는 국내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돌파했다. 3번, 영화 헌트에서 허성태 씨의 극중 이름은 독사다. 네 문자들이 또와 있습니다 5875님께서는 정답 3번이요 허블리 허성태님 가진 허씨라 응원 중입니다 더 대성하시고 좋은 작품 많이 부탁드려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또 김소희님 문자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3번 이렇게 러블리한 독사가 어디 있나요 멀리면 사랑에 빠지겠는데요 네. 아 네. 음. <laughs> <laughs> 어,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실까 진짜 <laughs> 표 아, 그러니까요. 정답을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영화 헌트에서 허성태 씨의 극장 이름은 독사다였습니다. 아 징이 그구나. 예, 네. 징이 진이, 징이에요. 정답은요 안기부 국내 팀 요원 장철성 역이죠 네, 독산 영화 범죄도시 속에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독사라는 캐릭터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네. 음 대중들에게 좀 본격적으로 좀 얼굴을 어떻게 보면 알기 리 시작했었던 네. 그런 역할이셔서 네. 네, 너무나 저한테 소중한 작품이고 네. 또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님하고 또 최근에 카지노라는 작품을 끝내가지고 두번 두 번, 두번 만나서 예, 네. 네, 되게 감사한 작품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맞히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상고표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윤정별님께서 귀여운 역할이나 배치미 넘치는 캐릭터, 뭐 뜬금없이 엉뚱하고 웃긴 캐릭터 하셔도 그게 살것 같아요. 생각 없으시나요?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어, 이제. 한번 했었고요. tvn 이코패스다이어리라는 작품에서 음 약간 비슷한 역할을 했었고 또 지금 어 아직 공공화 되진 않았는데 네. 시, 현재 촬영하고 있는 작품이 이런 백치미까지는 아닌데 되게 뜬금없고 엉뚱한 웃긴 캐릭터라 가지고.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예. 에이. 어, 또 많은 분들께서는 키우시고 계신 네. 그 고양이 두 마리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신다고 하, 하세요 나만이 나주고요 네. 나만이가 색깔이 어두운데 여자아이고 나주가 색깔이 밝은데 남자아이예요 네. <laughs> 잘 지내고 있죠? <laughs> 네 너무 잘 지내고 네. 잠만 자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SNS에 옛날에 올라왔던 사진들만 보고서 알았었는데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병호님께서는 허성태 배우님 혹시 노래 취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뭔가 최신곡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최신곡을 잘 알지는 않, 않는데요. 네. 제 플레이리스트 보면 진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 섞여 있어요. 와, 그 약간 장르가 있나요? 좋아하시는? 그냥 좀 편안한 노래. 어... 네. 시끄러운 어떤 댄스곡이나 이런 거는 보다는? 좀 옛날에만 있고 이런 음뭐 저가 젊었을 때 노래는 어 약간 그런 어 것들이 있고 요새는 약간 발라드나 OST가 좀 많고요. 아 네. OST 좋은 거 진짜 많죠. 네, 진짜 많죠. 네. 네, 엄청 좋죠. 네. 또 이선우님 와. 준비해 주세요. 허성태님 연기를 은계를 표현하자면요, 아, 마치 레와 같아요. 도가 지나쳐서 미 치기 직전이니까요. 오래오래 작품해 주세요, 배우님. 와 작가해 주세요. 와 진짜 표현력이 아, 어떻게? 이런 걸 약간 주전 멘트라고 하거든요. 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그런 건 들어봤어요. 되게 아허성태 어, 주름에 끼어 죽고 싶다. 그걸 플래카드로 플랜카, 이렇게? 아, 플래카드로 네, 이렇게 들어서 네. 와이 그것도 어. 되게 잠깐하셔도될것 같은데 극장에서 저멀리있는데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아. <laughs> 어. <laughs> 어우 되게 되게 소름 끼쳤. <laughs> 어 되게 감명깊은 네. 그런 말인 것 같네요. 제 주름을 네. 사랑합니다 저는. 네. <laughs> 또 김성희님께서는 성태 씨는 되게 시간이 길어질 때는 뭐 하시나요?라고 음. 보내주셨습니다. 별그램니 아 별그램 어 네. 근데 최근 거는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되게 많아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아, 봤을 때는 아, 게시물 네그렇 게시물은 자주 올리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던데 게시물이 뭐예요 그 작품 관련돼서 되게 아, 작품, 마, 네. 많이 올리는데 아 어, 작품 관련돼서 딱딱만 올리고 아, 뭔가 자주 근황이나 뭐 아. 이런 것들은 자주 올리시지는 않는 네 그렇죠 네. <laughs> 어또 신혜경님께서는 하나 네 있을까요? 회사원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배우가 되시다니 대단하세요 각 직업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음. 어, 음. 회사원은 이제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해야 되고 배우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장단점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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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어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 연기여서 없었어. 아! 차이점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그때 회사 다닐 때, 음, 뭐, 9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그때 버릇이 10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가 있었다면, 음... 지금 배우로 하면서는 새벽 뭐, 3시에 일어나야 해도 10분만 더 자자가 없어요. 음, 없어졌어요. 바로 일어나야 되는 네, 그, 그게 그렇게 큰, 아, 힘든 일이 안 됐고, 그 이유는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가는 음... 일이니까, 예. 그게 좀 크게 바뀌었더라고요. 허, 진짜. 네. 하고 싶은 일은 바로 나가고 싶잖아요. 그냥 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쵸, 그쵸. 네. 음, 음. 또, 게... <laughs> 김수인님께서는 전 팔자주름을 끼겠습니다라고. <laughs> 지금 보는 라디오로 팔자주름을 지금 피셨거든요. <laughs> 아, 진짜 매력이 넘치시네요. 네. 또 김성희님께서는 <laughs> 허성태님의 이 대팔 가르마에 누워서 자고 싶네요라고 <laughs> 네. 아 이런 멘트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숙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숙면 취시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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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이사원님 문자 하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허성태님 이렇게 아, 만, 영, 너무 영광입니다. 무료로 볼순 없죠. <laughs> 계사, 계좌, 계좌 좀 불러주세요. 이건 영화비 입금 시켜드려야 합니다.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영화관 같습니다. 아 어, 농협 삼오육, 육둘 하나하나 그렇다면 음. 가서 이제 헌트를 또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음, 아 이번 연휴 때나 네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신 문자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맞습니다. 문자들이 더 와있는데요. 권미정님께서 오늘 방송 이후로 허블리 허성태님에게 더 빠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단, 저부터 줄 서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왜요? 매력에 빠지셔서 줄 서신다고 하시는데. 후회하실 건데. 아니에요. 아마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감사합니다. 들으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진짜 매력에 푹 빠지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김정현님께서는 성태삼촌, 짐좀 내려놔요! 멋짐. <laughs> 다음 거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서인웅님께서, 성태님, 혈액형이 혹시 러블리한 인형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김소희님께서는 음. 허블리도롤모델이 있으세요라고 보내셨습니다. 롤 모델이 없어요. 어... 뭐 누구처럼 되고 싶다 그게 그, 그런 게 그런 게 없고 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게 음. 사실 저도 솔직히 뭐 음. 찾아보고 해봐도 약간 저처럼 이렇게 형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근데 뭐 저도 생각해봐도 저 그냥 하루하루만 사는 사람이고. 음... 어떤 큰 언제까지의 계획이나 뭐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그런 게 없어요. 네. 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예. 근데 네, 그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에이, 그게 네. 쌓이면 네 누군가가 되어 있겠죠. 네. 멋집니다. <웃음> <웃음> 또 7022님께서는 수트 광고 말고 찍고 싶은 광고가 있으시다면 어떤 광고이실까요?라고 또 광고 많이 찍으셨잖아요. 수트 안찍었는 아직. 예, 네, 하여튼 <laughs> 말 망, 말고 네. 남자의 로망은 자동차가 온거 아닐까요? 아 자동 자동차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예, 네, 네, 포스 있게 딱 해서 <laughs> 멋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춤만 춤만 안추 추게 해주으면 <laughs> 아 요새 너무 너무 추고만 추고 다니가지고 아니, 다녀가지고. 아니 그, 그게 너무 강력해서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이제는 좀네 아, 네. 그거 하나로 너무 충분합니다. 네, 네. 네. 권현진님께서는 아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빨리 불러주세요. 아 네. 불러. 네, 네. 권현진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laughs> 권현진님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오늘 제가 너무 웃기만 한것 같은데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어,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영화 아, 추석 때 저희 헌트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3, 40대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영화라 되게 편안하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오늘 두 번째 만남이지만 네. 더더욱 많은 매력에 빠져. 빠진 것 같아요. 에이, 우리 감사합니다. 배우님께. 그래서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헌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계속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삼부 꾹꾹으로 태연의 사랑이요 들으면서. 에? 네? 뭐해? <laughs> 네? <laughs> <왜>? 하필? 네. <laughs> 아 제가 탠 선배님 되게 좋아거든요. 아 어, 맞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에어, 네. 같은 또 인프제예요. 아. <laughs> <웃음> 사랑해요. <웃음> 들으면서 우리 허성태 배우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에러, 에러, 에러.